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제가 오늘 벤츠의 GLS 580 페이스리프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차는 일단 등치 보시면 알겠지만 8기통 아니에요. 8기통의 그 4000cc. 이 차가 다 웃긴 게 포지션이 애매해요. 왜냐? 일단 이 차의 뭐 라이벌로 꼽자면 BMW X7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격 차이로 보면은 X7이 한 1억 3천대, 얘는 1억 8,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거의 4,5천만원이 차이가 나요. 또 위를 보면 레인지로버가 있거든요. 근데 걔는 또 2억 3천만원이에요. 위로 또 한 5천을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차가 없어요. 근데 사실 X7 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그만한 크기에 막 경쾌한 움직임에 요 돈 주고 이만한 차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굳이 한 4천 더 주고 이 차를 사진 않아요. 또 레인지로버를 살 사람들이 그 막 럭셔리 고급감 막 와 그냥 무슨 SUV계 S클래스다 이런 걸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5천 깎아가면서 또 이걸 사진 않아요. 나는 딱 GLS를 살 거야 하시는 분들만 하는 정말 애매한 포지션의 이런 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요거 호불호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때도 얘기했던 이 갈비뼈, 갈비탕 집에 온 듯한, 저도 갈비탕 좋아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포지션을 지났는데, 프로에 나올 그 벤츠 SUV들이 이런 그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벤츠의 그 지바겐 보셨죠? 그거 위장막 사진을 봤는데도 이런 식으로 그릴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옛날에 그 BMW 돼지코구멍 세로로 나온 것 같이 다 같이 뇌이징의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직 좀 적응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거는 차 크기 보세요. 하폭도 2m가 넘고 길이도 5.2m가 넘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큰 차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일단은 큰 차 매니아들한테는 인기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요쪽 그릴이랑 이런 게 예전 벤츠에서 보지 못했던, 원래 벤츠는 정말 그 심플하고 요 별 하나가 딱 이렇게 우아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의 호응도를 한번 제가 판단 해볼게요. 아, 멀티빔 헤드라이트라고, 요 움직이는 것만 보이세요? 요 라인 따라서 이게 좀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와, 이거 일단 디자인 이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저희 차, 이 좋은 차를, 네.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안에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너무 깠나? GLS 580 오늘 끌고 오신 이거 임과장님인데, SUV 중에 가장 상위 모델인데, 1억 8천 주고 솔직히 사요 안 사요?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솔직한 거 너무 좋아요. 너무 호불호 심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냥 차를 좋아하는 남자로서 어떤 거 같은데요? 남자로서 보면 또 괜찮죠. 아, 괜찮다고요? 남성적이니까. 멀티빔이 네. 앞에 차 오면은 자 이걸 꺼줘서 상대방 그 눈부심 방지해주고, 앞에 차가 없으면은 진짜 엄청 멀리 비춰주고 막 그런 멀티빔이죠 이게. 아, 맞아요. 네, 제가 다 공부해왔죠. 아, 네. 네. 그리고 디자인이 이쪽이 그 옛날 BMW 안에 같이 좀 크리스탈 느낌이 다 나네요. 이런 디테일은 정말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너무 멋있게 보는 것 같아요. 요 AMG 스타일 있잖아요. GT 스타일. 멋있죠. GT 스타일로 요 바꿔놓은 부분이 이 차를 되게 스포티하게 만들어요. 사실 GLS는 S클래스의 솔직히 SUV란 느낌이 있잖아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옛날에는 좀 셌는데, 지금은 이제 더 스포티? 완전 스포티하게 이쪽만 보면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정리를 되게 잘 해놨어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네네. 이제 구분이 좀 확실해진 것 같고. 그건 인정. 이 차 옆에 한번 보세요. 와, 크긴 크다, 진짜 크다. 길이가 일단 5.2m 넘잖아요. 네, 요 네. 정도는 타야 이제, 와, 좋은 차 타는구나. 아, 그쵸. 남자라면 네. 요 정도. 와. 네. 대표님 혹시 키가 몇이세요? 한,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뼈가 줄어들었거든요. 한 184? 184. 네. 요 차량의 높이가 이제 184입니다. 아, 이거 제 키랑 아예 똑같나요, 지금? 사실 요 차로 위급으로 가자면 레인지로버랑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차를 찾으러 올 때? 그렇죠. 비교하죠. 네. 네, 당연히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네. 여기다가 한 5천만 원 더 줘야 이걸 사는데, 저는 어떤 게 갈릴 것 같냐면 레인지로버는 확실히 명실상부 대체 불가의 럭셔리 SUV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살 사람들이 굳이 이걸 안 살 것 같단 말이죠. 사실은 요거랑 레인지로버 보그 정도 보시는 분은 네. 요것보다는 마이바흐 GLS 600을 같이 비교하고 계시죠. 나 그 차는 네. 인정이다 진짜. 그거는 와, 저는 진짜 푹 빠졌거든요. 네. 너무 막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투톤에다가 네. 마이바흐를 사시면 되죠. 아, 네. 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니. 그 2억 한 5천짜리 차를. 저는 이제 제 돈 내는 거 아니라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쭈그리니까 요 거의 휠 크기 정도 되겠는데요. 요게 여러분들 23인치고 이 밑에 450D 같은 경우도 22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5 스포크로 이게 거의 새로 나온 거죠. AMG 휠 새로 나온 거죠. 네. 그 저는 이전에 그 마차 휠 같은 경우도 멋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뭔가 이 차 크기에 안 맞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 23인치로 들어가니까 이 차 크기에 좀
딱 어울리는 크기 같고, 근데 아쉬운 점은 이게 서머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아, 독일 차는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네. 얘는 아무리 사륜이 들어갔어도, 소위 사계절만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법했는데, 그러니까 이 차 타고 겨울에는 좀 너무 지약 아닌가요? 겨울에는 사실 교체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 주실 네. 거냐고요? 저한테 사면 해드려야죠. 아, 그래요? 네. 난 이런 걸 받아내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아, 근데 휠 디자인은 그 마이바우 휠도 이뻤지만, 이 휠도 진짜 스포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좋아하는 이 다이아몬드 커팅 휠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40이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그다음에 이렇게서 싹. 자, 소프트 클로징이 또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아, 대표님, 네. 580은 파워 클로징입니다. 저희는 소프트 클로징이 아니에요. 저번부터 벤츠가 이름을 자기 멋대로들 그냥 파워 공통적인 이름이 있는데도 그냥 그 신경 안 쓰고 이름을 막 짓더라고요. 그때 막 슈퍼 스크린, 파워, 뭐야 여기 마블이에요?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아, 디자인. 네. 이게 닦으면 요게 클래식한 뭐 디자인. 거의 부채꼴 모양으로 좀 닦아줄 것 같은데 요거 좀 컸으면 좋겠는데 요게 좀 아쉽고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요쪽이 항상 요즘에 차들이 페이스리프트라면 테일램프 디자인을 가장 많이 바꾸더라고요. 좀 요즘에 앞모습보다 뒷모습에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쪽도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요 세 개의 이 구멍으로 이렇게 다 불빛이 딱 들어오게 이제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아, 그리고 요쪽이 후진등이네요. 요 조그맣게 귀엽게 나온 게. 네. 그래도 저는 밑에 달린 것보다 위쪽에 달린 게 시인성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뒤에 차가 보든 그리고 어두운 밤에 후진을 할 때도 빛이 이렇게 비춰줘야지만 내 뒤에 벽이라든지 뒤에 있는 차라든지 이런 걸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자랑할 게 또 있는데 네. 여기서 머플러가요. 다른 차량들은 모형으로 달려 있어요. 아, 네. 근데 요거 자세히 보면 안에 머플러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있네. 그래서 요건 리얼입니다. 요즘 차들 보면은 다 리얼이 아니고 다 가짜로 달아놓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튜닝 했냐 안 했냐 확인하려면 겨울에 여기서 연기 나냐 안 나냐 이걸로 확인했던 기억 나죠? 맞아요. 얘는 연기가 다 나겠네요? 네, 다 나죠 연기가.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요 배기구 디자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벤츠도. 솔직히 AMG는 멋있거든요. 근데 그냥은 너무 좀 애가 소심하고 막 이쁜 디자인도 아니고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예. 네. 할 말 없죠? 저는 멋있는데. 아, 그래요? 얘가 그래도 전 좋은 점이 3열을 세워놨는데도 요 공간이 그래도 웬만큼 놔주잖아요. 골프백 하나 들어가죠. 보통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3열 많이 세워놓나요? 3열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얘가 마음에 들었던 게 요쪽에 보면은 3열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GV80 7인승 타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딱 접잖아요. 딱 이게 자동으로. 저 GV80은 매번 손수 힘으로 눌러주고 막 이런 걸 이렇게 할 때 좀 힘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자동으로 된 게 너무 좋고 예.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3열 접으면 진짜 트렁크 공간이 야 골프백 그냥 세로로도 세울 수 있겠네요. 2열도 접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접을 수도 있는 거 있고 올이 있어요. 올을 딱 접으면은 이게 의자가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면서 앞뒤 조절을 하면서 알아서 접더라고요 저렇게. 아, 그리고 요 차가 좀 높잖아요. 네. 높기 때문에 물건을 실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서슬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고급차의 상징이죠, 저거. 이쪽에서는 한 10cm 정도, 12cm 정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물건 이제 실으면 되죠. 자, 뭐 운전석이랑 이런 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크게 변한 거는 없어가지고 핸들 바뀐 거. 근데 저는 요 차가 AMG 형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잠자리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얘는 잠자리가 아니더라고요. 450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아쉽죠. 네. 다만 아쉬운 게 그때 얘기했던 이 제주감귤. 580은 나파 가죽인데 이렇게 제주감귤이 들어가 있어서 저 이거 좀 고급스럽게 못 바꾸나 이거죠? 요 시트가 조금 고급스럽지가 않은 게 저는 좀 살짝 아쉽거든요. 얘는 발판이 무용지물 아시죠? 이렇게 굳이 요거를 밟아서 올라가서 하기에는 이 발이 여기 끼면서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굳이 발판을 안 밟고 올라와도 이제 되는 정도거든요. X클래스는 가운데 넓게 수납 공간이 좀 크게 있어요. 이 차가 아쉬운 게 수납 공간이 지금 너무 없거든요. 컵홀더에 컵 하나씩 꽂고 나면은 이쪽에 핸드폰을 좀 꺼내기 힘든 정도?
이런 데다 물건을 계속 올려놓을 수도 없고 파타고니 수납장이 있지도 않아서 플래그십인데 수납공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네, 좀 이게 좀 아쉽고 근데 위에 네온 컵홀더가 들어갔네. S클래스와는 다르게 이쪽에 이제 겨울이나 여름에 차가운 물이나 따뜻한 물 마시고 싶을 때 이런 점은 되게 잘 해놨어요. 아, 이 팔기통의 인시동음. 웅, 이거 좀 우렁찬 이 느낌. 아,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게 차가 사실 S클래스의 SUV잖아요. 일반 S580도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원래 보통 SUV가 가격이 더 비싸지 않나요? 그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이 차는 뭐가 좀 다른지 봤더니, 실내 고급스러움 있잖아요. 고급스러움이 S클래스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S클래스보단 실용적? 근데 실용적일 거면 X7 사지. X7 좋은 차죠. 근데 네. 저희가 실용성만 가지고 차를 타진 않으니까. 저한테 옛날에 BM 계실 때 X7이 진짜 최고라 그랬거든요. GLS 누가 사냐고.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잘 나왔었어요. 네. 에너자이징 네. 컴포트라고 해서 아, 네네. 에너자이징 패키지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멀티 컨터 시트, 마사지 시트가 기본이에요. 아, 이쪽에 에너자이징 컴포트. 네. 요거를 누르면은 아, 예전에 한번 알려주셨던 건데 이쪽에서 트레이닝도 할 수 있고 그죠? 이거 운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바닷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다 적용이 되게끔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자, 추우니까 따뜻함으로 한번 가볼게요. 운전석, 동반석. 이러면서 마사지가 시작되고 여기에 맞는 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거나 차에서 쉴 때 이럴 때 되게 좋겠네요. 맞아요. 사실 요즘에 바쁘게 살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는데 2024년도에는 이렇게 좀 명상을 하면서 좀 천천히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그 수납함 열면 에어밸런스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저 요쪽에 네. 방향제 들어가 있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요 송풍구 쪽에 방향제 달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깔끔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다는 거. 요쪽에 그리고 향기가 저절로 나면은 이 사람은 방향제를 안 달았는데도 향기가 나네 차에서 이럴 때 그 이미지 업 느낌 어때요? 아, 너무 괜찮죠? 좋죠. 이 사람한테 나는 냄새인가?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미지가 업이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거든요. 향기라는 게 그래요. 근데 저같이 다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는 에어밸런스 패키지처럼 실내 방향제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거는 저는 너무나 좀 대환영이에요. 근데 저거 좀 두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면서요? 세 달 정도 갑니다. 아, 세 달 정도는 가고 레인지로버랑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뒷좌석의 이 착자감이 레인지로버를 이길 순 없다. 그건 진짜 타자마자 엄청나게 이 푹신한 차에 탄 느낌이 나요. X7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6인승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요 GLS도 6인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벤츠의 옵션은 거의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그 차가 들어오면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인 거잖아요. 6인승은 거의 안 들어오죠?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얘는 웬만하면 이렇게 7인승으로 사야 될 것 같고 이 앉은 착자감이랑 이런 게 운전석에 비해서는 좀 단단한 게 아쉬워요. 요쪽에도 이제 무선 충전하는 데가 있고 요쪽은 항상 빼놔서 찾을 수가 없네요. 아, 이 차의 3열의 용도를 알겠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호송 차량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거의 저 잡혀가는 수준이거든요. 전 3열이 그래도 좀 많이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3열은 계속 태우는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지금 무릎으로 버티고 있긴 해요. 여러분,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확실히 넓은 차 살 거면 그냥 카니발로 가는 게 최고다. 일단 이번 GLS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다시 8V EQ 부스트가 다 들어갔어요. 또 벤츠에서 또 새롭게 좀 작명을 했죠. 원래 보통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알고 있는데 벤츠에서는 우리는 다른 차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새로운 이름을 넣겠다. 그래서 EQ 부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48V가 도와주는데 이름으로써 이전 모델이 489마력이었다가 557마력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무거운 자체가 557마력. S클래스랑 똑같은 마력대거든요. 그렇다고 차가 막 스포티해지고 엄청 더 빨라졌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차가 좀 더 묵직하고 넉넉하게 좀 나간다. 이렇게 좀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차는 막 스포티하게 타는 차가 아니고요. 내가 이 차를 밟을 때 와, 이 무거운 차가 힘이 딸리지 않고 묵직하게 깔고 계속 가네. 이런 느낌을 한 몸에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팔기통인 만큼 차가 좀 우웅거리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로부터 왜 이렇게 조용하냐 했더니 여기 이제 유리의 어쿠스틱 패키지라고 들어갔어요.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 이런 햇빛으로부터 이 운전자를 다 또 보호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창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용하긴 확실히 조용하다. 그리고 이 차는 완전 플래그십 SUV잖아요. 실내에서 들어오는 이 유입 소리가 멋진 팔기통의 우웅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되게 추운 날에 저도 지금 제 아우디를 타면서 가장 불만인 점이 있었는데 앞에 유리에 막 성에가 끼거나 뭐가 갑자기 좀 얼어 있거나 이럴 때 되게 워셔액으로 안 닦일 때가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일단은 이게 매직 비전 컨트롤이라고 이름도 왜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닦을 때 보면은 와이퍼에서 워셔액이 나오는데 이게 워셔액 양을 다 조절해주고 오염도가 심한 곳은 그쪽에 워셔액을 다 뿌려주면서 스스로 조절을 해요. 그리고 좀 여기가 얼어있다 하면은 와이퍼가 열을 내면서 그쪽에 성에랑 그 다음에 얼린 부분을 다 녹여주기까지 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
더 신기한 거는 요 위쪽에 보면은 딱 열었어 이런 다음에 와이퍼를 하게 되면은 이 워셔에게 방향이 아래로 나오게 되면서 위로 물튕김을 또 방지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런 세심한 부분 요게 바로 그 럭셔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차량에는 이제 다른 차량에 안 들어간 더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 네. 라고 해서 에어백이 터질 때 이제 네. 측면에서 이제 충돌 사고가 나는 경우에 네, 네. 에어백이 터지면 옆쪽에서 에어백이 하나가 터집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옆쪽으로 사람을 밀어줘요. 그래서 중앙에 위치해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상해를 줄이는 그런 안전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뒷바퀴 중앙 들어가 있네요. 네. 이 큰 차체가 지금 유턴을 하는데 2.5차선으로 싹 들어오네요. 과장님 그래도 이 차가 엄청 무겁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 8기통이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 놓을 때 시원하게 나가는 맛은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다 48V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터보렉이 없어요. 원래 벤츠하면 터보렉 아닙니까? 벤츠의 대명사. 한번 반박자 끊었다가는 그 맛? 얘는 아예 그 맛이 사라졌네요.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오후 한 4-5시쯤 햇빛 강렬하게 비출 때예요. 그때는 요거를 일로 내려야 될지 옆으로 막아야 될지 어느 한 곳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차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쪽 창문을 막았죠. 그 상황에서 그럼 이 앞쪽에 비치는 빛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와 과장님 이건 대박인데요 정말. 자 이제 저희가 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증강현실이 아직은 좀 더 많이 발전을 하긴 해야 돼요. 사실 전 요걸 보게 되거든요 아직도.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제 저렇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뜨는 모습 요런 거는 진짜 편의성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나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티맵, 카카오맵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거를 켰을 때 아직 연동이 되는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싸제로 달지 않는 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과장님 우리 이제 결산의 시간이 왔잖아요. 이거 지금 1억 8,150만 원이거든요. 얘기를 해줘야죠.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프로모션이 현금으로 하셨을 때 400만 원, 파이낸스를 썼을 때 500만 원.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인 거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네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아,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만 이제 양해해 주시고요.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서비스를 더 해드리던 아니면 이제 공식 딜러한테 차량을 사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제 VIP 서비스라든지 차량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서 구매하시는 에이전시나 금융하시는 분들한테 구매하시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차량을 좀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번에 신형 GLS 580을 타봤는데요. 한 줄 평을 하자면 차는 참 좋은데 이 돈이면 일단 카이엔 어때? 돈 보태서 레인지로버? 애매하죠? 차들은 많죠. 네 이상 챗볼이었습니다.